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준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자라잡잡잡. 다음 주 언어와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렛츠 고! 렛츠 고! 아, 너무 웃겨. 아, 웃음을 못 찾게.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신박했습니다. 어, 신박했죠. 저희 방송의 취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산업인력공단이 조화 로프닝이었어요. 그렇죠. 좋았어. 동기업입니다. 엄근지. 맞아요. 잡자라 잡잡잡. 잡자랍잡자. 웃긴 거 참느라 혼났네. 아,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파. 자파. 안녕하세요. 이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긋지긋한 이 직장 이걸로 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 돼요. 네. 네. 지긋지긋한 이 직장 떠나고 싶다. 이직하고 싶은 남자와 또 내 말 몰라주는 직장은 안녕. 이직하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 이 남자 이 여자. 저는 잡스 101 MC 연합뉴스 TV 기상캐스터 김민주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터 취업 전문가 이직하고 싶은 여자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승무원 같아. 한옵디 한 못하겠네요. 한옵디 한? 이게 저의 한계 같습니다. 차재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프닝 전부터 저희가 이 발성에 대해서 네. 신분 있게 얘기를 나눴어요. 맞아요. 네. 저희 그 해커스의 새로운 강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보이스 코칭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막 되게 방송인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좀 따라하다가 이렇게 엄근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자. 맞습니다. 네. 아,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얘기를 저희가 15분 전부터 했는데 굉장히 좀 우울하게. 어, 맞아요. 아, 어떻게 보내셨죠? 점사 어떻게 보내죠? 아, 큰 집은 경기도 성남인데 못 갔죠. 아예 못 네. 가셨구나. 네. 네. 아, 계속 골방에서 참석만 하시고. 골방은 아니고 공유 오피스라고 하죠. 어? 예. 저도 돈이 있고 자리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래요. 공유 오피스에서 저만의 참석의 시간을 아니냐? 가졌죠. 골방이 네. 아니라 그쵸. 공유 오피스에서. 그쵸. 가끔 프로야구 틀어놓고 지는 거 보고 화내고 두산이 9위더라고요. 아, 네. 어머, 그래요? 예, 아~ 속상했습니다. 이런 이런. 비슷한 시각에 어떤 또? 저는 누워 있었어요. 안 돼,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발성이 자꾸 귀에 꽂히네요. 저는 누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컬 같아. 베르테르 같은 침대 위에 누워 말씀. 있었습니다. 아, 진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 정도로 누워 계셨어요? 좀 쉬셔야 돼요. 아, 너무 누고 싶은 거예요. 누워서 저는 사실 그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먹고 이제 화장실은 물론 가야 되긴 하겠지만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저는 침대에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인데 그걸 요즘에 실천을 안 하고 있어서 오래간만에 추석 때 그 저만의 어떤 스피릿을 실천했습니다. 뭐 침대가 뭐 위로 매트가 올라간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TV를 보실 수 있게 됐다. 어, 저는 그 뭐지 그 LG의 그 아 디스플레이 그 네. 있잖아요. 네. 서 있는 애 디스플레이 그쵸 네. 그 이름 뭐였지? 말을 못하겠네. 나 안 써봤어.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 영화 제목 아니에요, 그거? 어, 스탠바이미라고 어, 움직이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어, 그래요? 움직이는 텔레비전. 네, 움직여요. 그래서 거치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렇게 이동이 있어요. 된다? 여기에 이제 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렇게 바퀴로 이동이 되고 충전하고 약간 터치 스크린이고 스탠바이미. 저런. 그거를 보면서 이제 협탁 옆에서 이제 그 먹고 눕고 먹고 눕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은 또 이제 저희 집은 또 저희 아빠가 다 집안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고기 구워주시면 또 먹고 누워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하셨네요. 후유증이 요양. 어, 그러니까 아유,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만도 벌써 엄청 또 네, 스케줄 또 맞아요. 이제 다시 채용 막 열심히 뜨다 보니까. 방송 촬영하고 뭐 그쵸. 촬영하고 뭐 수업하고 이러다 보니 계속 오늘 와가지고 일하기 싫어요. 계속 일하기 싫다고. 하지만 이거만큼은 그쵸. 이거만큼은 최선을 다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그렇죠. 최선을 다해요. 어떠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예요. 민지 씨는 어떠셨어요 명절 때? 저도 네 출근을 했죠. 어제 그저께 다. 밤까지 아유. 새벽 1시에 아유. 퇴근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또 오고 있다고. 또 하나 온다고. 네. 또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응. 옥순봉?
저기도 옥순봉. 옥순봉 모르겠습니다. 옥순. 아 진짜 초대해 드릴게요. 옥문장자님. 그래요. 어떻게 가입하세요. 초대하지? 인스타. 인스타에 그 비번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비번 뭐였죠? 가입비가 가입비가 있나요? 가입비 없어요. 어허. 어 가입비 없어요. 회비 같은 거 그래도. 아 저희 참가할 때마다 참 3천 원씩 냅니다. 아 저렴하네. 네 3천 원. 그냥 약간 그런 취지 자체가 이제 뭐 리딩하는 사람들이 이제 길 이끌어주고 맛집도 안내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3천 원. 그리고 귀엽다, 예쁘신 분들 3천원. 많습니다. 맞아요. 예쁜 분들 좋아하신다고. 엄마 전자님 남자분이시죠? 그럼, 남자분이시겠죠? 근데 여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나는 솔로 촬영지냐 옥순봉. 아 그래요?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저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런 프로그램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 너무 많아서. 옛날에 그 장미 전쟁과. 한장 미팅 장미 전쟁. 그게 언제세요? 그런 진짜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년 전 건. 정말 즐겁게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신화. 누가 나왔나요 그때? 그때 누군가 나왔는데. 아 그래요? 그때. 에릭 나왔나? 모르겠다. 어, 그래요? 오, 거기 신화가 나왔어요? 김동완이랑 그 김동완님이랑 그거는 저기 애정만세. 아, 애정만세 그 재밌었죠. 네. 아. 주접. 네. 이성재님. 그쵸. 아, 추억의 그분께서. 네. 네. 성시경 씨도 나오셨고. 그쵸. 모르겠다. 그때로 다시 이제 회귀하고 있어요. 요즘. 아니 그 성시경 씨 아니라 그 성시경 씨가 그 소개한 맛집 간 적 있었어요. 지난주에. 줄이 진짜 긴 거예요. 왜요? 이게 뭐죠? 맛있었어요? 아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그 명동에 중국 인민대사관 근처에 네. 그 교자집이 있었어요. 아... 거기를 그 유튜브를 보고 찾아갔는데 아홉 팀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 간 거잖아요. 그냥 눈치도 엄청 보이고 왜요?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최소 3인 이상씩 오셔서 요리를 엄청 시키는 문화인데, 요즘 혼밥 아 혼밥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 그래서 테이크아웃해서 왔죠. 테이크아웃더라고요.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갑자기 배고프네요. 저 예민할까봐 오늘 빵 먹고 왔거든요. 근데 빵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또 가렸잖아요 책에. 맞아요. 역시 슈퍼비전 규칙의 책이 최고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오늘도 선물 그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처럼. 먼저, 제가 먼저네요. 먼저예요. 예.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장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이게 성운 톤인데? 그러니까. 진원 씨와 스텔라 씨가 같이 쓰신 월급급 적어놓은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이렇게 강의를 한 시간 하면 모바일 하는 거야. 이제 험난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 오프닝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댓글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좀 뭔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연휴가 지나서 진짜 그런지.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 남자 이 여자죠. 이직하고 싶은 남자 또 이직하고 싶은 여자의 사연을 만나보는 시간인데 첫 번째 사연 차쌤이 먼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대본을 받기 전에 네. 이게 왜 내가 먼저 읽어야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분 사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내연애 후 이별했어요. 이제 3개월 넘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음이 지옥이에요. 제가 차이면서 이별했는데 이별 사유는 집안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네요. 비참하고 상처도 커요. 회사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안쓰러운 눈빛, 그럴 줄 알았지 않은 표정도 힘들고요. 사람들 모여서 수군거릴 때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어요. 딴 회사로 알아봐야 싶다가도 이직이 도망치는 건가 싶기도 듭니다. 전 여친은 회사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회사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오고 끔찍합니다. 답답해서 사연 보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제작진의 취지에 맞는 저의 어떤 연기를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네. 그렇죠. 약간 울지 말라고. 울지 마 바보야. 아니, 네. 아니 연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연기하셨어요. 약간 메소드를 했죠. 메소드를 했죠. 약간 담담하지만 슬픈 사람의 네. 마음을 담아냈어요. 그쵸. 약간 내려놓은 넘어갑니다. 그렇죠.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라는 노래가 부금이었습니다. 아, 잘하죠. 네. 제가 차이면서 그쵸. 이별했는데. 아 이거 되게 슬픈 사연인데. 그러니까 슬픈 그쵸. 사연인데. 그쵸.
산에 연애를 하고서 이별을 하신 되게 네.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렇죠. 집안 수준이 네. 안 맞는 다는 거 슬퍼.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응? 보내준 마이크 테스트도 하는 거 정말 어떤 좀 아니 사내 연애 최악이라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유가 너무 집안 수준이 안 맞는 거는 진짜일까 이거는? 근데 난 있을 것 같아 이런 일. 집안 있죠. 수준이 안 맞는 있겠죠. 이유만이 많죠. 이별 사연 아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도구고 실제는 뭐 그치. 따로 있겠죠. 그렇겠죠. 찬성일 수도 있고. 아,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상처받긴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이 개입하면서 네. 이제 이런. 어떻게 근데 그럴 줄 알았지라는 표정 자체가 본인이 딸린다라는 게 되게 크게 느끼시는 분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 또 강하게. 그럴 줄 알았지. 힘들고요. 근데 사내 연애를 많이 해요? 글쎄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지만 제 주변은 다 와. 하시고 다들 결과들이 안 좋으셨어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심지어 이제 딸은 모 통신회사이셨는데 두 분 다 이제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이 또 다시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또 아직 직장 동료로 있고 대단하시다. 네, 헐리우시네요. 거의 이탈리아죠. 뭐. 밀라노예요 거의. AS 로마 같은 그런 거죠. 사내연애 그런 경우가 많고 네. 사내연애를 다들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마음 한 켠에 자꾸 눈이 들어오면은 그쵸, 이렇게 또 일이 없지. 저질러지는 네,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전 직장에서는 사내연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나요? 이전 직장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네. 제가 뭐 지상직도 계시고 뭐 많잖아요. 제가 있었을 네. 때는 막 기장이랑 승무원, 부기장님이랑 승무원 이렇게 연애하는 네. 경우는 꽤 있었는데 진짜 안 좋았죠. 소문이 너무 많이 도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저희끼리도 별로 권장하지 않았고 저희는 너무 여초집단이어서 아나운서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사내연애보다는 이제 그냥 소개팅 되게 많이 해주고 미팅 많이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는 해가지고 오늘 주제가 미팅? 예, 네. 되게 즐거운 주제네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 친구가 지금 현직 이제 승무원인데 아직도 기장이랑 승무원, 뭐 부기장이랑 승무원이랑 만난 경우 많다고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도니까 너무 사내 그냥 그렇죠. 좁아가지고 그쵸 어딘들 사내 연애를 하고 싶냐고 하시는데 저는 사내가 없습니다. 저 혼자 하는 트러스트 원 그건 이제 저희 유니언이고요. 그쵸, 저는 유니언. 저 혼자 만약에 사내가 있다면은 하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사례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건 안 된다. 저도 네, 저도 얽히고 설키는 게 결혼도 저는 별로일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그 같은 직장에서 결혼을 해서 같이 다니고 그러면 너무 24시간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게 싸울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일적으로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진짜 답 짜증나. 안 좋은 하마평이 안 좋은 못하냐? 그렇지. 안 좋은 하마평이 들릴 때. 좀 해. 엑셀 브이로그도 못한대. 아니 이 네가 잘하는 보고서 사람이야. 봤는데 이거 발로 쓴 거냐? 일 이따위로 일하면서 집에서 더군다나 부서 다른 건 괜찮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차라리 부서가 같으면 어느 정도 공감대로도 있지만 부서가 역할이 반대인 역할 뭐 영업과 구매 맞아. R&D랑 회계 뭐 이래버리면 너네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렇게 싸워지는구나. 최악이죠 최악.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CC도 그렇고 이게 뭔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3개월이 넘어갔다고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향이 마음이 지옥이다. 예, 제가 이분을 잘 해석했다면 A형이 아닌가. 오래간만에 혈액형이 나오네요. A형. 아 그래요? 네, A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I 쪽이신 것 같고요. I 쪽이신 아 근데 이게 차이면서 이별을 했는데 그 네. 이유가 그 사람이 말을 하기로는 집안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3개월이든 5개월이든 그렇죠. 아무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맞아요. 집안이어야 하는 거지? 이게 왕우장상이 따로 있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감대. 그 집안을 본다고 하는 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돈 이런 재력을 조금 많이 이제 집안 좋아라는 말보다는 집 잘 살아?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 여친네 집 잘 살아? 너 남친네 집 잘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외국에서는 집안이 좋다라는 게 그러니까 교양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직업군이랑 상관없이 부모님 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보는 게 외국에서의 그 집안 기준이면 우리나라는 약간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약간 아직은 이제 선진국 문화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전 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네. 무조건 직업, 돈 약간 조건적인 맞아.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좀 아쉬운데 이런 사람이랑은 집안 수준이 안 맞는다고 헤어질 거면은 진짜 잘 헤어진 거죠. 결혼했으면 이 사람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 이 워딩을 직접 들었으니까 이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상대 이성분, 여성분 집안이 입에서 안 맞아, 뭐. 네, 네. 집안 수준이 안 맞아. 백두혈통. 백두혈통. 수령님. 수령님.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헤어진 것도 헤어진 건데 남들이 봤을 때 자격지심이 아무튼 들어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생긴. 근데 남들이 얘기 내 얘기하는 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얘기하는 거 같고 좀 수군거리는 거 같고 그렇겠죠. 이게 조금 괜히 이제 숨게 되고 막 요즘 결혼할 때 부모님 노후 준비 되는지도 확인해요. 이렇게겠다. 그렇죠. 혹시 부모님께서는 노후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 그게 예. 뭐야? 그냥 아직 안 되셨나요? 아 집안 수준이 맞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유튜브 쇼츠 같은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별걸 다 본다 이제는. 결혼 정보 회사 같은 데서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부모님 그렇겠죠? 노후 준비 같은 걸 체크하는 그렇겠죠. 경우도 아, 있다고. 너무 조건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삭막한 것 같아요.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은 소개팅을 할 때 그 뭐지 애프터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두 번 세 번 만나보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너무 오래돼서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일요일에 만났어요. 일요일에 만났고 그냥 얘기도 잘 하고 그냥 나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애프터 신청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은 계속하는데 아직까지 언제 만나자라는 얘기가 없대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원래 바로 뭐 보자고 얘기를 하나요? 어떤 편이에요 소개팅할 때? 글쎄요, 제가 뭐 대한민국 남성을 대변할 수 없지만 당연히 마음에 들면 연락을 하겠죠. 당연히 마음에 그쵸, 그러니까 들면 보통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 소개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들면은 아 그러면은 뭐 얘기 뭐 카톡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뭐 다음 주 주말에는 뭐 하세요 이런 게 보통 그 다음 날에 나오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날 저녁이나 그쵸 밤에. 맞아 그쵸 근데 이게 소개팅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래도 어쨌거나 일요일에 만났으면은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 수요일이면 약속 잡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왜일까? 되게 시시콜콜한 그냥 카톡 정도. 저는 사실 그 상황에서 이해가 가지 않고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연락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럼 제가 먼저 주말엔 시간 어떠냐고 할 것 같아요. 저 바쁜데요? 이러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카톡은 이어갈 의미가 없다. 그치. 응. 차라리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시콜콜한 걸 뭐하러 얘기해 다시 볼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아요? 저 바쁜데요? 뭔가 답을 듣고 싶은 거 아닐까요? 상대방이 먼저 좀 얘기해 주기를. 그렇지. 아무튼 이게 되게 요즘에 제 느끼기에 너무 다들 물기 없이 살고 있어. 뭔가 설렘 이런 것도 잘 없고 조건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요즘 이제 20대 그 MZ세대들 중에 Z세대는 잘 모르겠고요. 이 30대 약간 딱 그 혼인 정년기 그 직장인 이제 좀 안정이 된 분들의 연애 패턴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 설렘이 막 있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조건 딱 따지고 연봉 진짜 부모님 노후 뭐 아니면은 뭐 집안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요즘에 그냥 결혼을 빨리 해버리더라고요. 왜요? 뭐 나이가 하는 들면 들수록 더 조건을 따지는 걸 아니까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만난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하고서 갑자기 생각보다 빨리 가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맞아요. 옳은 선택이어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오늘 컨텐츠가 저희가 되게 광범위한 범위에요. 이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직인데 사내 이별을 겪는 근데 저는 사내 연애를 안 해봤지만 로망이 있어요. 너무 영화에서만 봤나? 네, 영화에서만 본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눈빛 교환하고 막 커피 마시러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저의 예전 기억을 살짝 더듬으면 저는 주로 적발하는 역할이 본의 아니게 될 때가 있거든요. 난 그냥 카피를 하려고 가거나 출력을 하려고 왔는데 옆에서 쟤네 봐라? 약간 이런 느낌? 혹은 이제 인사팀으로 처음 넘어왔을 때 과거 타사의 사례들 타사의 안 좋은 사내 연애라든지 안 좋은 사내 연애 뭐가 있어요? 부적절한 사이에 대한 그런 윤리 감사적인 가이드라인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우와, 어떤 거예요? 이 방송에서는 차마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 아니 어떻게 회사 내에서
이럴 여유가. 근데, 이런 느낌이. 근데 실제로 이게 네.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은 게 인사 쪽에서는 네. 예를 들어 내가 와이프고 남편인데 네. 아, 남편인데 회사 여자 직원이랑 이제 바람이 난 와이프. 거예요. 그쵸? 네. 오피스 와이프. 그러니까 오피스 그래서 네. 뭐지 이 부인이 이제 회사에다가 이걸 고발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는? 일단은 시시비비를 가려본 뒤에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뭐 정직을 내리든지 인사의 영역이 아니라 감사가 판단을 내리고 인사는 그 프로세스를 밝혔죠. 그걸 조치를 인사가 취해주긴 하구나. 감사팀의 사유가 되겠죠. 근데 그게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생활인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일적으로 조직 문화를 해친다거나 해치는 건 있으니까 네. 사 내에서 안 좋은 뭐 관계인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거나 이러면 조직 문화가 좀 안 좋아진다고 그렇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의미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회사에서의 그런 처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SNS에 퍼뜨려버리잖아요. 아예. 그게 또 문제죠. 근데 그쵸. 그러면 완전 매장당하니까. 맞아요. 시코르자 부장님이 저 이슈도 되게 핫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나오고. 네. 불륜녀 머리채를 잡았다고? 아 진짜? 이렇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모 외국계 기업 그 여성분이 그 선배였던 남성분의 결혼식장 가서 이제 그 상대편 남자분 여자분의 부모님들한테 이제 뭐라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보하듯이 그 커뮤니티 한도 한 3년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아 결혼식 날. 어떡해 성공 그래서 일단 먹으시네. 식을 치르고 나중에 지금 식을 치르면 안 된다고 이분 지켜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막 그런 걸 찍어가지고 막 올리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 와 되게. 장난이 아니다. 아 맞아요. 최근에는 그 은행 쪽에서의 그 핫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왜요? 저 몰라요. 어떤? 아 알아요, 알아요. 팀장님 타당이요. 아 그거 1년 전 거 아닌가요? 그쵸. 전설에. 맞아 맞아. 전설에 팀장님 타당이요. 실제로 그분 그 지점을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치면 그 방문자 리뷰에 그게 한동안 많이 남겼어요. 누구시 팀장님 그래, 보러 왔습니다. 비밀이 없어. 남기고 그랬었죠. 그거 결국 어떻게 됐지? 근데 팀장님은 유부남이 아니었잖아. 이혼남. 이혼남. 네. 그리고 그 여자도 어쨌거나 싱글일 때 있었던 거니까 그쵸. 조치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상대 남성분이 단톡방에 뿌린 거잖아요. 뿌리셨죠. 그 단톡방에 제 친구가 들어가 있었어. 아~ 진짜요? 그래갖고 그 생생한 후기를 들었는데. 진짜 제대로 들으셨겠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처분을 하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쵸, 그쵸. 누군가 유부남 유부녀는 아니었던 거니까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아닌 게 맞지만. 근데 어쨌거나 맞아.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파토는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남자분도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모든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맞아. 와, 그래서 근데 그만큼 보면... 그 과정에 올 때까지 마음을 졸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 이렇게 누군가를 맞아. 이렇게 파탄 내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방송 중에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던 뭐 지금 다른 기업에 가신 되게 인물이 헌칠하죠. 나이는 있으신 것 대비 인물이 너무 동안이시고 헌칠하시고 키도 크시고 인기가 많았어요. 주로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분인데 이제 루머가 돈 거예요. 실제로 아니야. 실제로 아니고 애만 내신 분인데 실제로 절대 그럴 일이 없는 분인데 소문이 안 좋게 나갔고 이분이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신입사원과 이런 연애를 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어떡해. 기분이 조언을 듣고 내린 결론은 절대 이직을 안 한다. 왜요? 왜냐면 난 떳떳하니까. 아니니까. 아~ 그 상대 그분도 미안해하면서 그분도 행동을 잘못한 게 없는데 소문이 그러네. 그렇게 어디서 돈을. 오히려 이직을 하면 더 네. 이상한 그쵸, 그쵸. 게 진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정정을 해버리니까. 네. 네.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시계질 맞아요. 사람이 낸 소문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와. 게임 이거 있네요. 사내이별로 현재 이직을 할까 고민 중이다. 이직을 하실 거예요? 두 분은? 만약에 이렇게 사내 이별을 했는데 이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네,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깝고 뻔뻔하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피해야 되냐. 그게 만약에 그렇죠. 진짜 이 직업 뭐라고 했죠? 가정의 수준이 안 맞아서? 집안 수준이 안 맞아서라는 이유라면 더더욱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상황극 부탁한대요. 상황극 어떻게 상황극을 상황극이 있어? 네, 여기 아래 새롭게 사내 연애 시작한 민지 복장 터지는 재원 이렇게. 주로 오늘 이런 역할이네요. 그러네요.
명절 이후에? 그렇죠. 아. 복장 그럼 저희가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해물파전 같은 역할을 제가 그렇죠. 오늘 많이 했네요. 복장 터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 해야 돼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민지 씨. 뭐야,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선물 받은 거야? 남자 생겼어? 이거 말하지 마. 나 이제 연애해. 아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뭐야? 두 달밖에 안 되지 않았어? 진짜? 맞아.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 진짜? 그냥...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사실 마케팅팀 팀장님인데 어머! 너무 잘해줘가지고. 혹시 우리 회사? 비밀이야, 말하자. 진짜 비밀이야. 알겠어. 알겠어. 야,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해. 아, 정말? 그러면 재원 씨한테는 진짜 말 안 할게다. 말하자. 아이, 복서기가? 말을 안 듣네, 복서기가. 이래가지고 국산 써야 된다니까. 네.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복서기는 제 영역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볼일 보시죠. 아, 네. 저는 그럼 먼저 나가볼게요. 네. 아, 네. 사내연애를 또 이번에 하면 다섯 번째잖아. 제정신이니?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엔 달라. 이번엔 달라? 이번엔 달라. 내가 두 번째였고. 그 사람 팀장님이 나 엄청 사랑한대. 계급별로 지금 뭐 직급별로 만나는 거야? 에스컬레이터니? 이건 아니지. 만나는 거 아니고. 오빠가 너 보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 이건 아니다. 야. 다른 회사도 많고 계열사도 많은데. 이 사람은 달라. 어떻게 다른데? 이 사람은 날 정말 사랑해주고. 근데 너 이렇게 복사기 고칠 줄 아니? 복사기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복사기는 자기 담당이니까 해야지. 어쩐지 사내연애만 하면 얼굴이 밝아지더라니. 좀 웃은 꽃이 폈구나. 원래 여자는 사랑받아야 되나 봐. 이렇게 복장 터지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 근데 나는 이런 일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헤어졌다고 수군대는 동료.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재원. 두 분이 이제 딱 만났어. 네. 아, 또 나예요? 그렇죠. 나 오늘 이런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야, 요즘에 재원 씨 표정 되게 안 좋지 않아? 복사기도 내가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부시는 것 같아. 아니 아까 내가 할 땐 됐거든? 자꾸 부시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뭐지? 세미 씨랑 헤어진 것 같지 않아? 아, 나 소문 듣긴 했거든. 근데 세미 씨 다시 연애한다던데? 세미 씨 마케팅 팀장님이랑 연애한다며. 그래서 계급 상승했네. 계급 상승했어. 마케팅 팀장이 장난 아니잖아. 마세라티 타고 다니던 말이야. 여보세요. 그 부천 건 당장 캔슬해. 내가 다시는 부천에 안 갈 거니까. 그래서 뭐, 자꾸 복사기만 푸시는 거야? 재미난 얘기. 아니에요. 복사기 잘 되나요? 아,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말 안 듣네요. 네. 전 여친 같아요. 말을 안 듣네요. 답답합니다. 저희가 아까 도와드린다 했는데. 안 돼요. 뭘 도와줘요? 헤어지신 건가 보다. 아니, 뭐 헤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아, 괜찮으세요? 괜찮죠? 아, 네. 연애 못 따로 안 하세요? 뭐 세미 씨는 만나는 사람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되게 사랑받아서 더 예뻐지셨더라고요. 헤어진 지 2주도 안 됐는데 벌써 만나요? 안 되겠네. 역시 세미. 그 세미 등장. 세미 씨 미안합니다. 복사가 당황하시겠다. 나중에 저기. 떠오른 일을. 헤었다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네, 커피 한잔 사드리는 걸로. 그렇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되네요.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극이 전체적으로 좀 짠내가 많이 나네요. 그렇네요. 이게 일단은 왜냐면 제가? 이게 참 네. 사연 자체가 너무 슬프네요. 맞아요. 이거 슬퍼요. 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너무 슬퍼서요? 근데 요거 하나 남았네요. 애인이 남초 여초 회사로 이직하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좀 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해보는 게 좀. 애인이 초? 남초?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런데. 우리는 여초. 그쵸. 전 차라리 여초가 나은 것 같아요. 남초보다. 남자친구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닌가? 둘 다 싫다. 그럼 어디로 가요? 반반? 반반? 근데 남초인데는 또 남초라고 해서 그 외로운 거 있잖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해서 남초라고 해서 뭐 딴짓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딴짓 할 사람이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신뢰 문제인 것 같아. 그쵸. 근데 우리 남초면 또 이제 남자들끼리 막 이상한 데 간다거나 그러니까 남초에 나쁜 문화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괜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거 있으니까. 근데 여초 회사로 가면 그 남색 무한대리 되게 똘똘하게 연애를 잘하거든요. 아, 진짜. 왜냐면 센스 있죠. 그쵸. 여자가 맞아. 좋아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자 맞춰서. 누나 동생 있는 사람들이 여자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여초에 가면은 선물 고르거나 그쵸. 아니면 뭔가 중요한 날이 있어. 맞아요. 조언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분이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제 되게 오래 보고 이러다 보면 좀 이성으로서 그런 거는 좀 없어지게 되기는 하거든요. 일하다 그쵸, 보면은 그쵸. 진짜 약간 그쵸. 더러운 모습도 보고. 근데 저도 여초 기업에 다녔는데 저는 왜 그 센스가 없었을까요? 왜요? 왜요?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르는 또 왜냐면은 항공사는 같이 쇼핑을 할 기회가 그쵸,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면세점도 지나가고 마트도 같이 가고 이러니까 이제 막 너 이번에 이 브랜드 가봤어? 이러면 그냥 그런 거 듣고 있다가 아 여자들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재영님 제가 듣기로 솔로라고 들었는데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커밍아웃 우리 재영님 진짜요? 이렇게 커밍아웃이잖아요. 구하자. 네. 재영님이 며칠 구하자.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네. 재영님이 원하는 나는 스타일을 얘기해 주세요. 제작진 요거 쇼츠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공개. 네, 재영님이 여자친구를 다시 해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재영님의 여자친구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잡스 101.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최재영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실까요? 채팅을 통해 참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조듀오 믿어보세요. 조듀오래. 차듀오 조듀오. 맞습니다. 차조듀오. 네 믿어보십시오. 닉네임 까치. 네. 최재형님 우리가 연애 시켜드려야죠. 우리가 취업도 시켜드렸는데 취업도 함께했는데 연애도 함께해야죠. 지난 오, 좋다. 그쵸, 지난 회식 때 박선율 기자님께서 우리 네. 재혁 씨를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아 정말 조승우 닮았네. 닮았습니다. 네, 닮았습니다. 진짜 닮았습니다. 재형님이 네.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말해주세요. 이분 나가신 거 아니에요? 네. 최재형님이 약간 귀여운 스타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예쁘고 귀여운 스타일, 좀 귀여운 스타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때 회식 때 옆자리에 앉아서 좀 질문을 해봤거든요. 아, 네. 안 들어온다고 하던 소개팅이. 귀여우면... 최재형에게 이상형 월드컵 MC 세미냐, MC 민지냐? 아, 야 오늘 진행이. 아니 세미 씨도 없는데. MC 세미, MC 민지. 재형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세미 씨 안 보고 계세요. 재형님 빨리 선택하세요. MC 세미냐, 닉네임 MC 바꿔서 민지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세미 씨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빨리, 빨리 지금 답장해 주세요. 나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답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화제로 넘어갈게요. MC 세미, MC 민지, 당신의 이상형, 선택은? 이상형 궁금하다. 그쵸, 이상형. 맞아요, 이상형 월드컵 해야 돼요. 전차. 그러니까 이상형 월드컵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우리 이상형 월드컵. 근데 참 좋은 친구인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 저는 최재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당신의 연애를 우리가 책임집니다. 다들 너구리 PD님 아 그렇지 않아요. 너구리 PD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저분 그럼요. 연애는 관심 없죠. 너구리 PD는 남의 네. 그런 거에 그렇죠. 별로 관심이 이분은 없어요. 이분은 조회수가 더 급한 분이에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 조회수 좀 시급한데. 네. 그렇죠. 아 일단은 최재형님을 네. 따로 한번 캐 보도록 하고 네. 다른 제보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을 몰랐네. 혹시 주변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분들 계시면 채팅으로. 맞네요. 네, 그런데 나이대가 최재형님이 94였나? 거의 그 나이 때. 아 그렇죠. 94였던 것 같아요. 나이를 모르겠어요. 네. 94 언저리의 분들을 혹시 그 소개팅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제보 부탁드릴게요. 그 등산 모임을 부산에서 한번 하셔도 지금 아마 부산에. 서울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 그렇네요. 서울에 계속 있다면 아, 저희 등산 양말 동묘 쪽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현 시각 만약에 동네 동묘. 아 지금 현 시각은 동묘. 동네 파전 생각했어요. 아 동네 파전 맛있죠. 배고파서 맛있죠. 지금. 네. 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결정하는 스타일로 하겠다. 아 그럼 직접 만나봐야겠네요, 재영님. 그 민지 그때 MC 민지 같이 민지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맞죠. 2차 회식 때 MC 민지 만나보고 결정하셔야겠네요. 비교해주세요. 2차 회식이 있나요? 아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 2차 회식도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아 아니 이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저희가 적극 제안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해서 해라.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 첫 번째 회식에 온 사람들도 올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요. 다행. 저희가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차 아직 재혁 씨 서울입니까? 부산이세요? 그것만 좀 한번 남겨주세요. 그것만 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삐지. 맞아요. 또 빼죠. 나. 또 삐졌어. 또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2차 회식은 언제쯤이 괜찮을지 재영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언제 서울에 올라오실 예정인지. 네, 그거를 네. 좀 기다려보면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해볼까요? 아, 바로 네. 또 이렇게. 은희쌤이 소개해주세요. 좋네요. 네. 부금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된 남친이 최근
본인이 원하던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연봉도 회사 네임밸류도 높은 곳으로 이직을 성공해서 축하 파티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직을 한 후 남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하늘을 뚫더니 예전과 저를 제안하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혹시 이거 최재형님 아닌가? 만나자고 하면 헐. 아직 회사에 적응해야 한다고 다음으로 또 미루고 어머 최재형님인가? 만나도 저에게 집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좀 무시한다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재형님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할 때 누구보다 최정님도 이직한 거라서 누구보다 많이 응원도 해주고 건강식품이며 건강식이며 이것저것 챙겨주고 기분 전환하라고 선물도 자주 해줬어요. 그런 저에게 우리 재혁이도 고마워했고요. 그래서 이직 후 우쭐되는 재혁이를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재형님 잘못했네. 인물이 되어있다니까 갑자기 그려지네. 네. 재형님 잘못했네. 잘못했는데? 그렇잖아. 갑자기 그 공격 딱 입사하고 맨날 연합뉴스 파티나 가고 다 최재혁의 밤 이런 거 파티. 하고 연합뉴스 파티 그리고 막 MC쌤이 얘기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쵸 죄송합니다. 그치 술 계속 먹고 조승우 칭찬 듣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이제 천년의 사랑이라고 그쵸. 하더니만 안 그쵸. 되겠어 재용님.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준비된 이 두 사연 그쵸 생각이 짧았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공지로 올려주셔야겠어요. 네 공지 올려주세요. 사연 주인공. 근데 이거는 이런 사람은 그냥 빨리 끊어내야 돼.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례를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 맞아요. 드라마에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레퍼토리죠.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조강제처처럼 막 일해가지고 막 변호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그러니까 맞아요. 바로 맞아요. 손절하고.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겁니까? 재혁 씨부터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남겨주세요. 근데 이게 회사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전 알고 있어요. 왜요?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 연봉 많은 기업들은 신입으로 오든 경력으로 오든 회사와 이 사람을 동일시하게끔 주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우를 그렇죠. 해준다거나 그렇죠. 내가 오일뱅크야, 뭐 내가 삼성전자야 하는 뽕을 이렇게 막 그쵸. 심어주는 게 애사심. 회사 입장에서는 애사심, 로열티가 올려지는 게 좋은데 그거를 너무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그렇죠. 아니 근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건강식이며 건강식품이며 발표정 발효식초 리아밀 다 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거 뭐 월급 걱정 없는 슈퍼비전 무게질 주고 이런 것도 챙겨주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 남자분이 후회를 할 가능성이 진짜 높잖아요. 그래요? 이분은 아마 않을까요? 그 회사에서 사내연애 하지 않을까요? 사내연애 해도 이렇게 나를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를 버림받고 복사기를 그쵸. 두드리면서 연락하겠죠. 자니? 맞아. 잘 나는 지내니? 근데 난 이런 사람은 사내에서 새로운 여자 만나도 이만한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쵸. 고마워할 줄 모르잖아. 그쵸.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 와중에 또 많은 분들의 또 사연이 심심한 사과 논란 얘기가 나오고 그래, 맞네요. 맞네요. 심심한 사과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과의 그 퀄리티가 낮은 심심하다. 거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시는 그쵸.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그쵸. 아니죠. 깊은 가슴 깊은 사과. 그렇죠. 재혁이 잘못했네. 독사과 같은. 잘못했네. 잘못했네. 재혁이 잘못했네. 재혁아 한 번 더 회식 와라. 안 되겠다. 오해를 풀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말을 해봐요. 그래. 그래. 이직 후 이직 성공 후 이제 여기서 여자도 이제 딱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싹을 잘라야죠.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 안 하고 전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고요? 너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냐. 나 서운하다. 아니야 그건 네 자격지심이겠지. 그럼 헤어져. 그건 되게... 너의 자격지심일 거야. 난 똑같았거든. 되게... 약간 이런 거. 기분 그러면... 더럽게 연기 되게 잘하셨어요. 복식호흡으로. 멋있어. 그건 너의 자격지심이겠지. 난 달라진 게 없어. 진짜. 축하 파티 무슨 그 초코파이 놓고 한 그게 축하 파티라는 거야? 와 정말 수준 떨어져서 해야지. 원. 수준 떨어져서 원. 집안 수준이 너무 다르다. 집안 수준 역시 다른 게. 곰돌이님도 비슷한 경험이.
아이고. 1년이 지나도 분노가 안 사라진다고. 아. 진짜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왠지 계속 꼭 막 추적 관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근데 뭐 근데 그게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막 그런 막 되게 어디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잘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처세를 막 그쵸.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외롭지 않을까? 막 의무 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러니까 강약 약강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 싫어. 말로가 안 좋을 거야. 아, 탈모가 올 거예요. 말로가 안 좋대. 탈모가 올 겁니다. 맞아. 정확히 6개월 도사님, 뒤에. 도사님. 탈모가 오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든 현재든 아무튼 이 사람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헤어지는 게. 아니 근데 그 와중에 그 건강식품, 건강식, 선물 이런 건 다 받은 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컬렉팅 다 하고. 선물도 자주 해줬고. 아니면 관점을 바꿔서 진짜 남자친구는 똑같은데 여자친구가 혼자 열폭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의 자격지심과 불안함 때문에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막 아 나 오늘 바빠서 회식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이거를 막 바뀌었어. 그래. 회식한다고? 너 원래 저번에 회식도 안 했잖아. 우쭐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있잖아요. 그 여자들의 그 공통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TV 이렇게 보다가 아우 되게 예쁘다. 민지 씨 진짜 예쁘다. 어때 오빠? 막 이러면 막 남자들 맨날 그러잖아. 그럼 아,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어서. 근데 그런 스타일. 것도 위험하죠, 발언이. 그쵸. 어디서 듣고 왜?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말해봐. 막 이렇게. 아, 근데 저는 그런 하얀 거짓말인 거 알아도 그쵸. 좋아요, 기분. 어, 우리 애랑 헤어지게 하고 돈봉 우리 애랑 헤어지게 하고 돈봉투. 솔직히 금액 확인한다, 혹은 안 한다. 나 금액 확인할 것 같아. 진짜? 확인해야지. 헤어져 자본주의인데. 그럼 근데 그게 많아. 그럼 헤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저 엄마가 저렇게 작정하고 돈 봉투 주는데 어떻게 만나요? 시즌1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즌2에 뵙겠습니다. 황동혁 감독님처럼. 맞아, 장원영 하나도 안 예쁘더라. 나는 저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서 막. 아 차라리 이런 젊은 아이돌은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니 봐봐 예쁘지. 봐봐 내가 보여줬잖아. 예쁘지 봐봐. 한국 사람인가? 난 한국 사람 아니면 별로. 어 그래 한국 사람 여기 어때? 안유진 어때 안유진? 어 얘도 한국이야? 아유 내 딸 같네 그냥. 아 딸 같아? 그렇게 귀여워? 할 말이 없다. 귀여워? 아, 귀엽다기보다는 아니야 이제 네. 장원영이랑 안유진 중 누구야? 너야. 둘 중 하나 선택. 그만해. 아니 둘 중 하나 선택. 이런 복사기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래요. 이거지 그 막 그런 이 다이얼로그가 너무 익숙하네. 그러면 이러잖아 예. 안유진. 아 역시 오빠 그런 아 오빠 그런 스타일 좋아했어? 이러잖아. 근데 이런 나랑 다르잖아. 그쵸. 뭐라고 그쵸. 말하는 그쵸.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이게 뭐야? 나 일단 정답은 없어.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엎드려 뻗쳐. 그냥 지켜보네. 엎드려 뻗쳐. 그냥 총 쏴야 돼. 미안해. 엎드려 뻗쳐. 그 코너 있었잖아요. 그 코빅에 그냥 오빠가 잘못했어. 그렇죠. 맞아요. 그냥 근데 여자들은 아... 그런 거 물어봐도 여자들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어, 현미 너무 좋아. 그래도 남자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 부모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왜요? 저희 그 어머님이 네, 네. 예전에 그 배우 이상윤 씨? 아, 네, 다른 느낌. 네. 네. 장나라 씨 나온 그 VIP 드라마에서 그걸 보시다가 어우 이상윤이 친구가 괜찮네 라고 한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더라고요. 왜냐면 그 옛날에 시문화 좋다고 했다가 엄청 제 초등학교 때도 나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그 대화를.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냥 네 많이 또 바뀌었네 뭐 이러면서 좋네. 또 바뀌었네. 듬직한 애 친구. 아... 그렇죠. 아니야 그냥 너가 더 예뻐를 원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 우리 아빠는 그냥 쟤는 눈이 너무 커서 별로야 이러면서. 아 너무 높아 별로야. 우리 아빠 진짜 똑똑해요. 오. 약간 그 처세의 대가. 처세술의 대가. 약간 막 현진이 나오면 쟤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외계인 같아. 별로야. 오. 김사랑. 현명하다. 쟤는 키가 너무 커. 아니야. 어 좋다 이렇게. 오. 제일 센스 있는 그럼 잘 넘어가게 되나요? 그러면? 잘 넘어가게 되죠. 아. 그냥 피직하고 넘어가죠. 우리 안미경이 최고지. 우리 아빠는 우리 안미경 여사가 최고지. 얼마나 귀여워. 와 찰떡하죠. 그러면 이제 시문화는 너무 하얘 이래야지. 너무 하얀면 건강미가 없어요. 저희 아빠한테 좀 알려드려야겠네. 네, 네. 알려드려야겠네. 저게 별로예요. 네. 진짜 로맨티스트. 그러니까.
그 저 어제도 오케이. 이거 유명한 짤이긴 한데 오빠 나 살쪘어? 이렇게 했을 때 보셨죠? 아, 알죠. 그 쿠키 그 스니커즈 스니커즈. 뭐지? 스니커즈 짤인데 그거. 어 그래요? 네, 스니커즈 이게 예능에 네. 오빠 나 살쪘어 했는데 정답이 네. 모범 답안이 네. 뭐예요? 아 뭐가 쪄? 너 지금도 훨씬 지금이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였죠? 어떤 개그맨이 살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약간 이진 오빠네요. 약간.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엄청 유명한 짤이거든요. 스니커즈 광고에도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 살이 문제가 아니야. 최수빈 씨가 그 남 여자친구 역할 나왔는데 아, 오빠는 살쪘지 했는데 찐 것 같아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고 다시 타임 트래블이 돼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그 상황이 또 나와요. 오빠는 살쪘지. 정답 말할 때까지. 정답 말할 때까지 반복되면서 괴로워하고 스니커즈를 와. 주면서 먹으면 이제 화가 풀린다. 아. 그런 광고. 그렇죠. 오늘도 열애를 글로 배웁니다. 바뀌지 않는 아, 최악이죠. 나뭐 달라진 거 없죠. 어, 맞아. 오빠 나 달라진 거. 나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 왜요? 나 옛날에 나랑 되게 친한 네. 오빠가 너무 네. 고통스러워하면서 네. 하루는 이제 고통스러웠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뭐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랬나 봐. 이제 어떻게 알아 자기가.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몰라 가지고 울면서 집에 갔대. 근데 알고 보니까 옷을 다른 걸 입고 온 거야.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모를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몰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산뜻해졌다. 그렇게 말을. 네. 그러면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 정확하게 뭐가 달라진 건지 얘기해. 이러지. 지난번보다는 많이 톤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아닌데 나 오늘 되게 까맣게 화장했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 까치룩인가? 그랬어. 아니 근데 진짜 임원 면접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건 진짜 뭐 달라진 거 없나. 굉장히 어렵죠. 남자들은 이게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지만서도 디테일하는 걸 잘 못 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딱 알잖아. 뿌염했구나 이런 거 다 아는데 절대 모르잖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그냥. 아니 제가 최근에 그 화장품 말해도 되나? 올리브영에서 크게 세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시간이 비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다 커플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다 여기에 비슷비슷한 그쵸, 컬러 한다. 뭐가 어울려? 뭐가 어울려? 하고 남자들 다 잘 어울리는데 바구니라도 들어줄까? 이러고 다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래 옷도 오빠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똑같은 거잖아. 느낌이 달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그러면 아 이거 이건 거 같아.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집에 좀 있는 스타일이고 이게 내가 좀 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 이게 난 거 같아. 그래서 요거를 남자들 중에 배운 분들 있어요.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평소 같으면 왼쪽 게 나은데 오늘 날씨엔 오른쪽이 나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어디서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하고 그걸 적용을 했더니 아니 그런 거 배운 거 하지 말고 진짜로 대체 뭐가 낫냐고. 퀘스트가 뉴퀘스트다. 안 끝나. 뉴퀘스트. 축구로 치면 연장전. 내가 태어나서 승부 차이 같아. 그렇게 넘기지 말고 빨리 그쵸, 골라봐. 그렇죠. 이렇게 대충 말하기.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이게 제일 싫겠다. 뭐가 난데. 그래서 뭘 하나 얘기하면 아 가격이 더 비싸잖아. 이게 낫지. 그쵸. 이런 스타일이 집에 있잖아. 그쵸. 맞아. 오른쪽 맞아. 왼쪽이 예쁘지? 답은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 나중에 이런 질문해서 미안해. 마지막에 맛있는 거 네. 먹자. 그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먹고 싶어? 뭐 먹을까? 그러면 이제 막 파스타. 아 파스타 나 저번에 먹었다고 했잖아. 어제 먹었다고 그쵸. 했잖아. 진짜 다 착해.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를 꼭 먼저 묻죠. 아 면인 거 면 아닌 거? 국물 볶음? 기억 안 난다고. 네.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럼 영화 보면서 팝콘 먹을래? 그럼 무슨 영화 볼까? 라운드 2. 이러니까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아, 이러니까 그쵸. 연애를 안 하는 거야. 물음표 살인마라. 그쵸. 아우 진짜. 아 나는 이런 거 너무 원래 저는 이런 성격이 아닌데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아 일부러 그럼 하세요? 일부러 하실 수도 있는 거 일부러 하실 거 되게 많아요. 그러고 막 멍이지롱. 안 살 거지롱. 손에 땀이 났어요 지금. 만약 그럴 수도 아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여자분들은? 그냥 그럴 제가 솔직해요. 제가 괴롭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주관이 네. 뚜렷한 사람을 만나도 힘들 때. 아니요 아,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힘들진 않아요. 낫지 않나? 아, 뚜렷하면 되게 무시무시하잖아 또. 아 그래요? 뭘? 왜 늦지? 내가 늦는 거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뭐야 아니요. 내가 뚜렷하면, 이 흘리고 먹는 거 싫어한다고 하지 좋은 않았나? 거, 뚜렷하면 좋죠. 맞춰드리면 되니까요. 네. 아~ 잘 맞추면. 맞추기가 정답지가 있는 거니까. 예민하신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인고를 겪는 그 마인드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아, 네. 쉽지 않아. 이래서 사람들이 다 연애를 포기하나 봐요. 요즘에 연애 포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연애 왜 포기해? 이러니까요. 아니 제가 연애할 때 화, 그러니까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라 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 예쁘면 별... 화가 없어요. 아니 그러진 않은데 화가 아니, 별로 예쁘면 없는데. 세상이 아름답지. 세상이 아름답대. 못생기면 늘 화가 나요. 분노하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인데 최근에 이제 분장실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자기 남자친구가 화가 너무 없어. 아니 다른 분. 다른 분. 네. 다른 선생님이신데 자기 남자친구가 화를 너무 안 내서 오히려 그게 너무 걱정이 무관심. 된다. 터질까 봐. 아, 묵혀뒀다가. 네. 아하. 그래서 결혼을 고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화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혼 아, 연애 전화 안 내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 생활을 같이 하는 걸 테니까. 아 맞네. 어 맞아. 틱톡 지킴 안 해주셨다고 화냈었어. 맞아. 나 화나. 봤는데 이거 봤어요. 이번에 와 나 본인 거 있어요. 아 진짜요? 번개 같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번개 같이 나왔어요. 너무 업돌을 돌봤기 식으로. 어머 돌돌이 돌보미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보시면은 보시면은 좀 짜증 내실 수도 있죠. 소리 지르실 수도 있죠. 봐야겠다. 정말 초밀착으로. 초밀착이에요. 그 정도요? 지금 우리 화면도 되게 초밀착으로 나오던데. 더 초밀착. 더 초밀착. 더 초밀착으로 나요? 아 화났다. 아니 저 막 쌤들이 그만 좀 웃으라고. 네. 너무 실제처럼 웃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어 그래요? 네. 빵 터지셔서. 너무 막 깔깔대지 않아요? 일단 보고 얘기할게요. 네. 보면은. 빅토님까지. 아 빅토님도 올라오. 빅토님 직캠 올라왔어요? 아 진짜요? 어 그래요? 빅토 친구 보고. 빅토님 저 그래요 운동 예쁘시다고. 누구야? 어? 누구? 어, 생각할래. 누굴 닮았게요?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퀘스트. 퀘스트. 아이돌은 아니고요.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 근데 탓쌤이 아, 분명 알고 있는 가수예요. 가수입니다. 그룹입니다. 그룹? 네. 가수 그룹입니다. 뭐야? 그냥 보고 나는 생각났어. 오. 약간 유명한 가수인데. 한동안 굉장히 그 카페도 있었었어요. 진실을 요구하는 카페도 나이 생겼었어요. 나이 때는요? 타블로. 진짜? 약간 닮지 않았어요. 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또 약간 닮았죠. 타블로가, 느낌이. 물론 빅토 하나가 훨씬 잘생기시긴 했지만 그 느낌이 약간 닮았어요. 저는 막 배우 생각했는데. 아, 누구요? 아니 지금 얼굴이 생각나는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디 나온 뭐 액션인지 뭐 코미디. 액션? 액션? 아, 액션? 재키찬도 아니고 또. 옛날에 그 송혜교 나왔었던 송혜교랑 송혜교나. 그 군대 송혜교가 군대 송중기? 나왔어요? 아 송중기랑 송혜교 나왔죠. 네, 네. 거기에 네. 거기에 나온 배우였어요. 이름? 아 거기 아 아기병사? 아기병사예요? 캐롤인가요? 아닌데? 캐롤인가요? 아 찾아보고 싶다 핸드폰. 오상진 닮았죠? 씨? 맞아요 오상진. 아 오상진 씨도 닮았다. 맞아요. 아 진구 닮았어요. 아니에요. 진구 아니고 젊은 분. 진구는 그 도라에몽 친구 아닌가요? 진구 여기 파일이 배우? 닮았네요. 근데 빅토님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실물이 훨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화면 잘 안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잘생기셨어요. 빅토 씨 없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우리 오늘 만약 MC 쌤이 없는데 얘기 막 MC 쌤이는 사실아. 아 김민석 맞아. 김민석? 좀 있지 않아요? 김민석. 아세요? 잘 알아요. 저는 알아요. 네. 어, 김민서. 일단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MC 세미는 채시라 닮았잖아요. 아 진짜요? 채시라 씨. 예쁘잖아요. 몇 시간 안 돼. 김태욱 씨 부인 채시라 씨. 네, 되게 얼굴 네.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에요. 탑 클래스였어요, 아주. 빅토님 네. 웃고 가셨어요? 아. 언제 웃었어요? 어, 그래요? 우리 지금 채팅방 많이 남겨달라 해놓고 안 보고 오성식? 있어. 오성식 씨는 이제 파로나마 팝스라고 이제 유명했죠. 누구야? 굿모닝 팝스 하시고 파로나마 팝스 하시고 몰라? 사업이 잘 안 되셔갖고 지금 열심히 영어 교육 하세요. 다 잘하세요. 곽영일 씨도 계시고 예, 그렇죠. 민병철. 그렇죠. 네. 민병철. 민병철. 민병철 씨 아드님이 그 아나운서 분이랑 결혼했는데. 아
SBS 아나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 출발 모닝와이드. 비디오에. 뭐 다섯 갔어. 출발 모닝와이드. 김경식 씨가 20년 하셨대요. 그거. 아,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왔는데. 진짜요? 영화 대 영화 20년 하셨어요? 했다고. 와, 유튜브, 와, 유튜브 올라오던데. 진정한 방송인이다. 그러니까 SM 개그맨 1호. 아 그래요? 네, 아직도 SM. 아, 어느덧 벌써 이렇게 네. 이렇게 끝나네요. 작가님의 미소와 함께 마무리할 시간이죠. 업무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우리 빨리 당첨자를 네. 뽑아야 해요. 맞아요. 근데 뭐 사실 드릴 분들 다 드려서. 맞아.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선물 안 받으신 분들 계세요? 맞아. 혹시 단디님은 단디님은 전에 단디님 나오셨던 드렸던 분인가요? 것 같아요. 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어. 오랜만에 아하. 뵌다고 처음 뵌다고 주신.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래. 최재형님 오늘 또 드릴까요? 아니면 선물을 얹을까요? 다음 날. 아, 내일 미뤄서. 안 왔어요? 네. 색초가 레이스 안 왔지? 레이스? 오. 레이스에서? 내일? 어. 네. 댓글 다시 한번. 왜냐면 내일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 내일은. 내일은 뉴비분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아, SK. 네. 오호. 아, 네. 그렇네요. 선물 세 개 안았대요. 선물 세 개나 받으셨어요? 세 개가 안 왔어요? 그래요? 오, 어떡하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내일 소개 좀 해 주세요. 내일 또 SK 이노베이션 계열 와. 회사들 저는 저희 둘은 출연 못하지만 어쨌든 방송 제가 맡아서 예.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물은 내일 또 이어서 네 제가 잘 맡아서 내일 더 많은 선물 드릴게요. 내일도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또 언제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5시 네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빠 잘 가요.